아이씨! 예전에 보이타님이 한번 시도해보다가 실패했었는데 2차전 바로 보시죠. 안녕하세요. QM 에디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모니터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저는 소소하게 LG의 340K950F와 또 다른 LG의 모니터 H&GN950을 사용 중인데요. 모니터의 무게가 가볍든 무겁든 이렇게 대부분의 기본 스탠드는 이 아래 공간에 전세를 낸 것 마냥 차지하는 공간이 불필요하게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모니터를 이런 기본 스탠드에 사용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모니터 암에다가 설치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많은 구독자분들도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표정해보니까 공감은 못하는 것 같은데 혹시 모니터 암 없어요? 없어요. 유명한 암이 수없이 많은데 그중에 저는 USB가 달린 PMA2U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렴한 가격이 가장 큰 이유지만 이런 34인치 모니터에 이렇게 필립스 휴 같은 LED 바를 써도 문제없는 든든한 내구성, 그리고 출시한 지는 좀 됐지만 여전히 준수한 디자인에 묶고 더블로 갈 수준의 카메라에 미친 할인 행사까지 제 선택을 받기에는 충분 그 자체입니다. 근데 PMA2 시리즈가 완전히 무결한 건 아닙니다. 헤드 부위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무엇보다 35인치 15kg 프로그램이 이제는 고중량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조금 아쉬운 게 사실이죠. 그런데 카멘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한 업그레이드 모델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뭐야 이거. 아이 소품팀 자꾸 이런 거 붙여. 재미없다니까. 구독 좋아요 알아서 할 텐데. 바로 카멘 PMA2H입니다. 가격은 기존 PMA2에서 조금 상승한 119,000원인데 사실 이 안에 있는 제품은 이 옆에 이미 설치돼 있었거든요. 구성품부터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일단 패키징은 기존 카멘 모니터한 패키징과 거의 동일합니다. 박스 열어보면 아니 이거 여기 또 있네. 구성품은 클램프 본체, 클램프 타입 홀더, 고정판, 1단암과 2단암, 그리고 연장 브라켓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속품으로는 고정 패드 및 나사 부속품들이 있네요. 구성품은 기존 PMA2와 거의 유사해 보이는데 조립 방법 역시 기존 제품과 많이 비슷합니다. 클램프 본체를 책상에 고정하고 여기 1단암과 2단암을 여기에 꽂아주기만 하면 끝이 납니다. 이제 달라진 점을 한번 찾아보면 바로 이 배사마운트 브라켓을 봐주세요. 분리가 되었던 기존 PMA2와는 다르게 일체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이러면 조립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싶을 텐데 걱정은 거들뿐 조립 난이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모니터 후면에 있는 상단 배사홀에 나사를 결합하고 모니터 암에 장착을 한 뒤 나머지 나사를 결합 후 마무리하면 됩니다. 참 쉽죠? 기존 PMA2의 탈부착 방식도 상당히 편리했는데 PMA2H도 이거 괜찮은 물건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거치면 카멜이 아니죠. 200mm 배사홀 사이즈를 가진 모니터나 TV 이런 애들을 거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연장 브라켓을 소매 넣기 해주고 있습니다. 아 카멜 착한 소매 넣기 인정! 지금까지 보면 고중량의 목표를 딱 조준한 것 같은데 이 PMA2H의 기재 하중은 최대 39인치 그리고 23kg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존 PMA2 시리즈와 별로 다른 게 없어 보이거든요. 아니 무슨 이거 모니터함이 성장용 모니터함인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기재 하중이 달라진 이유는 바로 이 헤드 부분에 있습니다. 그동안 이 카멜 모니터함에 대해 얘기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늘 나왔던 문제가 바로 이 헤드 부분이었거든요. 이렇게 거치를 해도 시간이 좀 지나면은 고개가 축 처지거나 축 처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헤드 부분을 너무 꽉 조이게 되면 틸트업이나 틸트다운을 할 때 너무 뻑뻑하다는 소비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카멘에서도 이 부분을 알았는지 이번 PMA2H에서는 확실하게 개선, 그것도 완벽하게 개선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딱 봐도 튼튼해 보이지 않나요? 모르겠다고요? 모르면 사서 확인해 봐야지. 기존 PMA2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렇게 배사홀이 가운데 있지 않고 위나 혹은 아래에 있는 모니터를 장착을 했을 때 만약 이렇게 세로로 피벗을 하면 제대로 고정이 안 돼서 살짝씩 기울어지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됩니다. 잘 돼요. 너무 잘 돼. 근데 이런 부분이 되게 사소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캐치했다? 카멜 아주 멋쟁이. 하지만 장점만 계속 얘기하면 그건 흔하디 흔한 광고 영상이었죠. 자 이제 이 모니터함의 아쉬운 점도 한번 얘기해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케이블 커버입니다. 케이블 커버가 사실 되게 오래된 PMA2에서부터 시작된 방식이거든요. 이 나사 위치가 두 개 커버 모두 다 아래에 있어서 조이는 게 불편하거든요. 저처럼 이 모니터함 위치를 여기 썼다가 저기 썼다가 그리고 모니터도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케이블 커버를 매번 뺐다 꼈다가 뺐다 꼈다가 너무 귀찮아요. 차라리 이렇게 고든 모니터함처럼 구멍에 끼우는 방식이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애매한 최대 크기. 사실 이번 제품은 무거운 하중 견디는 그런 모니터함인데 최대 거치 크기가 39인치예요. 이 39인치 크기가 절대 작은 크기는 아닙니다. LG의 38G950G 같은 애들 보면은 무진장 크거든요. 하지만 이 모니터 시장에서 38인치의 크기는 더 이상 이렇게 압도적인 크기는 아니에요. LG의 48C1이나 삼성의 50Q&A90 그리고 49인치 크기의 오디세이 G9 등 50인치 이 정도 크기를 큰 모니터, 고중량 모니터라고 부르거든요. 이왕 이렇게 고중량 모니터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내놓았으면은 오디세이 정도는 달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도 드네요. 아 오디세이 말 나온 김에 한번 달아볼까요? 아이 씨! 예전에 보이타님이 한번 시도해보다가 실패했었는데 2차전 바로 보시죠.
일단 거치는 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또 숙이네요. 또 숙여. 하지만 이대로 물러서 카멜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영혼까지 한번 쪼여보겠습니다. 오 이번에는 야 이거 숙이지 않네요. 그렇죠. 내 고개는 숙여도 모니터는 숙이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이 오디세이 네오 G9을 여기 PMA2H에 하루 정도 걸어봤거든요. 근데 보이시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이 자세, 고개는 숙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가 실험적으로 해본 것이고 이 PMA2H의 권장 사용 범위는 39인치에 23kg까지예요. 즉 이런 모니터를 사용하다가 부러지거나 모니터가 추락을 해도 카멜에서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소리죠. 카멜은 맨날 고중량이라면서 애매하게 기재해 놓는다 이런 반응이실 텐데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실 카멜이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LG의 48C1이나 이런 오디세이 네오 G9 아니면 50Q&A90 같은 모니터를 일종의 큰 모니터도 됐죠. 걔네를 겨냥한 고중량 모니터 한번 준비하고 있어요. 오타로 이렇게 세세하게 등급을 나누냐 하실 테지만 여러분들 스타크래프트 하는데 3090 쓸 거예요? 물론 저는 3080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멜의 고중량 모니터와 PMA2H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완벽하다고 볼 순 없지만 이 기재 스펙에 적힌 39인치 23kg, 다시 말하면 38G의 90G 같은 모니터를 쓰는 사람들에겐 저렴하면서도 튼튼한 가성비 모니터함이란 소리죠. 무엇보다 이 카멜이 툭하면 할인하는 연쇄 할인마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저는 QM 에디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